소리 들림? 배경음악 들림? 씹 들림? 이거 들림? 염소계 침착맨이게 자 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9시에 갤라쇼를 중계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진지합니다. 왜 진지하냐면은 생각보다 상품이 세요. 이번에 나오는 그 갤럭시 S20 울트라 버전으로 그 기종이 3개인데 최상위 그 기종으로 2개 드리고요. 그 갤럭시 그 뭐야 무선 그 이어폰이 있어요. 갤럭시 무선 이어폰 그 뭐야 버즈 플러스 이거 5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구독 감사하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받아갔는데 이거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열 문제를 냈는데 제 채널에서는 이거 안 나오게 못하나? 아 이거 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또 OBS로 바꿔가지고 이거 딸랑딸랑 이거 안 들리게 하고 싶은데 후원 하지 마세요. 후원 알림을 다 꺼야겠다. 아 이거 후원을 하면 소리가 들리네. 후원을 껐는데도 이게 후원이 들어. 후원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합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기종으로 2대 드리고 갤럭시 그 버즈 플러스 그 이어폰 무선 이어폰 5대 드려요. 7개. 근데 그게 한 문제당 하나를 드리는데 10개 중에 7개 드리니까 3문제는 안 드리죠.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그 전에 안 준다고 말을 하고 주는 것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갤럭시 S20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거 아니야. 제가 맞출 수 있게끔 쪽집게로 좀 찝어드릴게요. 갤럭시 저한테 뭐 보내줬는데 이거거든요. 눈알이 네 개. 눈알이 네 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쓰는 건 이거. 갤럭시 9.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자, 이게 자, 기억하세요. 갤럭시 S20 이 새로 나온 이 갤럭시 이 휴대폰에서 카메라가 100배 줌이 됩니다. 100배 줌. 몇 배? 적어놔. 몇 배? 100배 줌. 이거 문제로 나오면은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이거 하면은 최소 무선 이어폰 하나 업어가는 거니까 100배 줌. 근데 이 100배 줌이 봐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지금 여기 사랑이 있지. 계속 들어가. 계속. 계속. 한정없이 들어가. 계속. 계속 들어가. 100배 여기 떠 있죠. 침착맨을 볼 때도 침착맨의 모공을 볼 수 있다. 계속. 이게 침착맨인데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야. 100배 줌인데 이 기능은 스페이스 줌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줌 기억해 두세요. 스페이스 줌 적어 두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8K까지 됩니다. 8K 초고화질 8K 동영상. 지금 뭐 얘기 나왔죠? 100배 스페이스 줌이 된다. 그리고 8K 동영상 촬영이 된다. 그리고 화소는 울트라 기준으로 1억 800만 화소. 1억 800만 화소예요. 1억 화소라고 하면 안 돼요. 1억 800만 화소. 뭐라고 써있냐면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억 800만 화소라서. 자, 지금까지 3개 나왔죠? 그리고 AI 카메라. 이 AI 카메라가 좀 웃긴데 찍으면은 그냥 AI 카메라 기능으로 찍으면은 내가 막 이럴 때잖아. 아, 동영상으로 찍을까 그냥 사진을 찍을까. 동영상 사진 동시에 다 찍어줘. 그 짧은 순간에 AI가. 그래서 내가 골라 가져가. 동영상은 4개, 사진은 10개 순간적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골라서 저장할 수가 있어. AI 카메라 기능. AI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AI 카메라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아웃도어 카메라인데 이거는 어두워도 이제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전에는 이제 갤럭시가 이제 30도 이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60도. 여러분들 공부해봤잖아요, 그쵸? 중고등학교 때 이 포인트 단어를 외워야 돼. 60도예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훨씬 올라가가지고 5000mAh 여기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적어놓고 일단 적어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 돼요. 지금 거의 그냥 찝어주다시피 그냥 알려주는 거야. 학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그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 있어. 다 100점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점수 그냥 집어가라고 그냥 알려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가는 애들 있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난 사실은 난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경쟁력 있었으면 해서. 자, 다시 한번. 줌이다. 줌인데 어떤 줌? 어떤 줌? 스페이스 줌. 스페이스 줌은 몇 배다? 100배까지 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하고 이 친구끼리 같이 찍어. 같이 찍을 때 나만 나 찍은 게 되게 잘 나와서 어떻게 그 프로필 사진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이게 잘라가지고 이게 잘 쓸 수가 있다. 왜냐? 1억 800만 화소라서. 그쵸? 아, 구독하지 마.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엑스플릿이면은 닿는데 오늘 OBS로 바뀌어가지고 구독이 알림을 이제 못 꺼. 지금 구독을 나중에 제가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자, 1억 800만 화소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동영상은 몇 K? 동영상 몇 K? 8K가 아니지. 8K 그냥 8이 아니고 8K. 8만 쓰지마. 8K 8이라고 하면 틀려요. 8K 그쵸? 그리고 AI 카메라 찍어놓으면은 고를 수 있는데 몇 개 고를 수 있다고? 동영상은 4개, 그냥 사진은 10개. 그쵸? 자, 그리고 뭐 좀 나올 만한 게 없나?
1억 800만 화소에 그리고 요것도 있다. 아웃도어 카메라 어두워도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이 있어. 기능 이름이. 기능 이름이 어떤 기능이냐? 슈퍼 스테디 기능. 이게 슈퍼 스테디 기능으로 찍는 거야. 그래서 이 보정각 아까 말했죠? 전에는 30도였는데 바뀐 거는 뭐다? 60도다. 그쵸?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는 어디까지 올라갔다? 5000mAh. 5000mAh.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갤럭시에서 나갈 거야. 나가면은 그냥 바로 제가 추첨 딱 열면은 채팅을 막 아무거나 쳐. 그래서 제가 추첨을 돌려서 띠리리리 해서 딱 걸려. 그러면 정답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은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소니쇼님 채널에서도 하고 트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갤라쇼 이제 본 방송에서도 중복으로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지원했는데 소니쇼님 방송에서 했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됐어. 근데 내 거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쵸? 거기서도 지원해서 맞춰. 내가 찝어준 거. 그리고 본방에서도 따로 뽑아. 본방에서는 아마 그 못 맞추더라도 문상 만원권을 막 많이 뿌릴 거야. 한 100장인가 몇 장인가. 그것도 집어가. 그래서 이론상 갤럭시 S20 울트라를 3대 가져갈 수 있어. 본방에서 내 방에서 솔루션님 와서. 그래서 가족 휴대폰 다 바꿔. 그냥 이번 기회에.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에 한 100만원 할 거거든요. 가지고 방송을 3개 다 켜놔. 3개 다 켜놔가지고 가는데 갤라쇼가 지금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세요. 삼성 코리아 삼성전자 이거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중 해가지고 뜨죠. 이거 9시에 시작하거든. 28분 뒤에 뛰어나. 그래서 여기서 같이 맞춰. 같이 맞춰. 여기서 내 방송에서도 맞추고 여기서도 맞추고 소니쇼님 방송에서 맞춰. 다 맞춰. 최대한 확률을 늘려. 이론상 세대야. 아셨죠? 저러다 다 놓치지? 아니죠. 어차피 문제를 이 본방에서 내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채팅을 따라락 쓰라고. 여기저기 이거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알려줘도 되나? 그냥 나만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고 또 딴 데서도 또 하나?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하나? 아프리카에서 방송에서도 하면 아프리카도 키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웠죠? 자, 처음에 갤럭시 S20가 우학구님도 해요? 우학구님 방송도 켜. 세 개 다 켜. 트위치는 일단 기본으로 트위치는 그 여러 개 키기 괜찮으니까 세 개 키고 유튜브 이거 본방 키고. 그쵸? 네 개에다가 아프리카 TV에서도 할 텐데 거기서도 키고. 자, 스페이스 줌이에요. 줌인데 스페이스 줌은 몇 배까지 확대가 될까요? 그렇지. 100배지. 그쵸? 100배예요. 100배. 스페이스 줌 100배.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몇 K? 8K! 그렇지. 8K.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화소. 화소가 1억 800만 뭔 K야. 1억 800만 화소. 1억 800만 K가 어딨어. K가 1000인데. 어? 아 진짜.
800만 천이야? 아, 그럼 틀린다고. 그러면 추첨 되기도 힘든데 추첨 됐는데도 못 맞추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면 얼마나 열불나. 1억 800만 화소. 그래가지고 찍었을 때 화소가 높기 때문에 내 것만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내 프로필 사진으로 해야겠다. 단체 사진 막 30명 찍고 막 100명 찍었는데 내 그 머리통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초고화질 센서. 만약에 뭐 그리고 이제 AI 카메라. AI 카메라는 뭐냐? 아, 이거 동영상을 찍을까 아니면 사진을 찍을까 막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결정 막 못해. 그럴 경우에는 일단 AI 카메라로 찍어. 찍은 다음에 고르는데 얘가 동영상도 동시에 찍어주고 사진도 동시에 찍어줘. 근데 동영상은 4개가 있어. 그리고 사진은 10개를 뽑아줘.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AI 카메라가 동영상하고 사진을 동시에 찍어버린다. 어떻게? 이 4개의 눈알로. 이거 나중에 갤럭시 막 헌드레드 나오면 S100 막 이렇게 나오면은 눈알이 몇 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지금은 4개. 4개의 눈알. 5개의 눈알이다. 아래도 있네. 아래도 있네요. 5개의 눈알. 자, 아무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카메라. 아웃도어 카메라. 어두워도 막 찍을 수가 있는데 전에는 이 각이 30이었어. 내 거. 내 거. 기존 거는 30이야. 30도. 근데 새로 나온 거는 몇 도? 60도. 그쵸? 아마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전에는 몇 도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갤럭시 S20는 각이 몇 도일까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돼. 이거 진짜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소니슈님 방송에서도 이거 치고, 저기에서도 치고, 우아꾼님 방에서도 치고, 여기 본방 가서도 치고. 일단 쳐! 치고 봐!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5000mAh까지 늘어났다는 거. 자,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 안 띄워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아마 이거 본방을 대정령님이래. 대도서관님하고 잼 아저씨가 하실 거예요. 대도서관님하고 잼 아저씨가 할 텐데, 그거 뭐 재밌게 만담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만담하는 거 즐겨. 즐기는데 너무 심취하진 말게. 왜냐? 맞춰서 업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집중해가지고 만담에 현혹되지 말고 정답을 아는 사람들을 빨리 채팅을 아무거나 쳐가지고 추첨 칸에 넣어놓고 제가 추첨 랜덤으로 돌리면은 자기 차례 오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자 정답을 알아 우리는. 근데 추첨이 안 뽑힐 수가 있어. 그쵸? 이건 어떻게 해? 방법 없어. 잘해야 돼. 나도 개인적으로 나도 이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 랜덤 추첨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뭐 카드팩도 뿌리고 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뽑는 게 이게 한 1000명이 쳐도 1000명에서 한 명이 뽑히는 거야. 그쵸? 0.1%. 근데 그 0.1%의 기회 준비된 자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0.1%인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 방송 시작해가지고 뭐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왔어. 왔는데 그냥 아무거나 쳤어. 근데 정답 뭐죠? 근데 어? 각이 몇 도죠? 각? 각은 뭔가 킬각?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럼 0.1% 확률로 뽑혔는데 킬각? 이 지랄해가지고 놓치면은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온 거는 행운이지만 잡는 거는 실력이다. 그쵸? 뭐 벤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지금 결전할 날이 22분 다가왔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지금 세팅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이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틀어주는 거 제가 같이 보다가 문제가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띄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띄울 거예요. 그럼 자, 간편 추첨부터 틀 거예요. 자, 몇 도입니다. 했을 때 시작을 눌러. 그럼 아무거나 쳐. 막 올라가죠. 자, 몇 도일까요?
한 번은 막 아는 사람들이 막 쳐. 두다다다다다다. 그럼 이게 아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30분 만에 이게 열 문제가 다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한 2, 3분밖에 안 주어져. 그쵸? 그러면 내가 한 30초 있다가 끌 거예요. 추첨을. 그죠? 두다다다다. 푸다닥 탁탁탁. 푸닥탁탁탁탁탁. 했어. 그럼 이제 추첨. 바로 뽑습니다. 바로. 자, 뚝딱뚝 뚝딱딱맨. 정답.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 설사. 설사. 정답. 이러면은 제가 여기서 아이디 닉네임 복사를 해가지고 따로 쟁여놔서 방송이 끝나고 한 9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10시 넉넉하게 10시 전까지는 제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름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받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거 지금 예습입니다. 설사. 자, 그리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법인데요. 법에 문제가 있어. 이게 5만 원이 넘는 제품이야. 그쵸? 무선 이어폰하고 그 갤럭시 S20가 법이 있어. 그래서 재세공과금을 내야 돼요. 재세공과금이 22%야. 100만 원이면 22만 원이지. 제가 내줘요? 내가 내줘도 되나? 새로운 10년의 시작. 내가 내줘도 돼?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갤럭시. 내가 내줘도 되면 내주고. 내가 내줘도 되면. 근데 안 되나? 안 되나 봐. 되나요? 혹시? 아, 안 된다고요? 아, 내가 내줘도 되면은 되는데. 아. 재세공과금. 세금을 남이 내주기가 좀 힘들어. 이게 구조상. 아, 이게 내가 내주면 좋은데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됐는데 22만 원 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치? 야, 이 재세공과금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그죠? 없어져야 돼. 잘 살아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우리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까요? 여기서도 이걸 때가네. 네, 목소리 잘 어? 들리시나요?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이걸 때가. 네, 마이크 있어도 침착맨이 대신 내주는데.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대신 내드릴 수 있으면. 용호수님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좀 기운 좀 가져가실 때 좀 기분 좋게 가져가셔야지. 그치?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 그거는 날 원망하지 마. 안 되면은. 용호수님 목소리가 아셨죠? 되게 로맨틱하시네. 맞아요. 이렇게 딱 아, 화면으로 들었을 때. 우리만 이렇게 해놓고선 본인만 뭐 지금 이제 뭐 그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텐션 높여서 예, 네. 망가질 준비. 워밍업 하시나 보다. 워밍업. 아, 거기까지는 뭐. 자, 그리고 당첨된 경품은 3월 11일 날 일괄적으로 배송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갤럭시 S20 울트라 두 대랑. 갤럭시 버즈 플러스 5대.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네.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재세공과금 22% 부담해야 되고요. 너가 불러야지. 알았어. 알았어. 버즈가 더 좋아? 갈게요. 아, 버즈가 더 이득이래. 아니 뭐 본방 아니야. 22%라. 갤럭시. 네. 그래가지고 아마 문제를 낼 때 와우. 아, 네. 문제를 낼 때 제가 이럴 거야. 자, 이거는 버즈 플러스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갤럭시 S20 울트라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내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20분도 안 남았죠? 그렇죠. 좀 기다리시고 제가 한 50분쯤에 한번 딱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쪽집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속성 공부.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가네요. 자, 지금 착하신 분들이야. 자기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남들에게 공유해가지고 바로 같이 받으려고 슈퍼 스테디션으로. 지금 이거 제 목소리랑 이 갤라쇼 소리랑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리나요? 아, 혼자 멋진 척 자꾸 하면 안 돼요. 좀 밸런스가 좀 괜찮나? 제 목소리가 더 크나요? 그냥 멋있는. 제 목소리가 살짝 커야 되는데. 좋아 좋아. 우리 끝나셨어요 이제. 조금 더 키울까? 조금 더 키울까? 그 얘네 회사 대표님이. 저랑 친구예요. 아, 진짜요? 나 걔한테 말해가지고. 진짜?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렇게 네, 틀어도 되나? 아, 텐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품을 좀 미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경품 소개 좀 해주세요. 경품 소개 좀 듣죠. 네. 이쪽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갤럭시 S20 그렇지. 갤럭시 S20, 갤럭시 버즈 플러스. 와우. 그렇지. 또 이제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와. 여기는 문화상품권도 200장. 줘요. 본방을 네, 가면. 그렇습니다. 문화상품권만 200만 원인 거네요. 와. 그러면. 와. 대박이다. 거기는 뭐 갤럭시 S20가 워낙 또 장난 아니에요. 예, 네, 이거 받으시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이따가 네. 문제라서 여기는 족집게 강의를 안 해주네. 기능 설명은 못하지만 예, 네. 야, 진짜 저도 놀랬거든요. 와, 이거는 네. 갤라쇼가 뭐 경품 좋기로 유명한 예, 갤라쇼가 S20 있기 전에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갤럭시 S20를 총 6번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울트라 한 대 이거 네. 하고 뒤에 두 번 더 해요. 그리고 S20 그때는 3대. 제가 없어요. 이거 문제를 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받아가세요. 거고, 네. 문제 다 틀려도 추첨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상품권 200분께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드릴 거예요. 나 없으면 안 한다고? 갤럭시 버즈 예. 니네만 손해야. 안 하면 니네만 손해야. 까지 한계를 벗어난 모든 의미 상당한 통일 나는 손시션님 방송 와가지고 할 건데 준비된 성성맨 네, 좋아요. 저는 늘 파란색을 입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파란 아저씨거든요. 자, 우아꾼님 방송 가실 건데. 오늘 근데 하시기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방송들을 보고 계신지 각각 뭐 어디 유튜브든 뭐 트위치든 아니면 삼성 본 채널이든 네. 어디서든 보셔도 상관없는데 아프리카 방송 그 대신 내가 하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다. 좀 증거를 남겨주셔야 돼요. 맞아요. 캡처하셔야 돼요. 네, 캡처를 하셨는데 뭐 답을 쓴 장면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로그인 하시면 여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오른쪽 위에 항상 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영상 지금 우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이랑 같이 캡처를 딱 해주시면 네. 그걸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당첨됐을 때 진짜 보셨는지 확인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놓으시면 돼요. 예, 네, 지금 여기 지금 인증을 해놓으세요. 가셔가지고 정답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 하다 이제 아마 그냥 참가상 정답 줄 인증이 거예요. 아니라 네. 참가 인증이에요. 네, 네, 참가 본인의 닉네임. 근데 저는 없어요. 제 채널은 없고 지금 하셔도 되고 여기 본방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선물 받으실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찍어놔 일단 찍어놔. 없으면 좀 약간 나중에 애매해질 수 애매해지죠. 있어요. 애매해지죠. 애매해질 예, 수 예. 있어요. 진짜 본 게 아닌데 일단 캡처하세요. 그렇죠. 예. 캡처해 놓으십시오. 무조건 캡처하세요. 네, 지금 해 놓으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뭔가 힌트는요 여러분 각각 힌트입니다, 아마 힌트. 뭐 저 같은 경우 대두서관 TV에는 요 근래에 올라온 힌트 영상이 있습니다. 갤럭시 S20 으흠. 아마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트위치든 유튜브든 각각 그 우리 스트리머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올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 문제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보신 분들 어려워.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저희가 조금 어렵게 꼬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씩 딱 보고 오시면 예.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아 부디 많은 분들 또 저 왜 안 올렸냐고요? 알렸잖아. 네. 우리 용호수님 네 여자친구 있나요? 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요? 아니 너무 아, 없습니다. 자, 47분 50분에 되면 알려드려요. 없습니다. 지금 아, 채팅창으로 아, 막 올라오고 네. 있죠? 네. 저는 있습니까?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 알죠, 알죠, 알죠. 알. 예. 네. 초등학교 가는데 네. 아, 요거 사주고 싶다. 네. 아, 오, 야, 이거 초등학교에 예. 가서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 조금 과한가?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예. 이거 뭐 평생 쓰죠. 저는 네. 실물 완전 실물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실물 못 보셨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시기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너무 좋아. 아. 완전 아, 나 좀 캡처해 줘요. 지금 나 좀 캡처해 줘요. 지금 우리 멀리 있어서 네. 잘 안 보여. 진짜 요거. 네. 대박이야. 저기다가 우리 감독님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면은 좀 저거 제가 말을 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나갈래나? 네. 넌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넌센스. S20를 들고 와. 아니 내가 지금 왜 웃었냐면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와. 갑자기 채팅방에다가 참가 인증 채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영상이랑 여러분들이 로그인된 화면이 답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해주시면 그걸 캡처해달라는 거지. 여러분들 꼭 굳이 채팅방에다가 아, 참가 인증이라고 안 써주셔도 누군가 한 명이 쓰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다 쓰거든요. 자 네. 이제 그만 네. 캡처는 그냥 조용히 혼자 하시면 되고 네 맞아요. 아. 예. 그 꼭 채팅방에다가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계속.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네. 안 그러는데 네. 예, 연령대가 달라서 그런지.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사전 판매가 네. 각각 또 댓글을 달아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2월 17일이잖아요. 나오네요. 20일부터 26일까지 보통 18세에서 일주일간 24세까지가 사전 판매라고 했습니다. 용수님은
25세부터 35세 남자. 25세 남자. 25세. 네, 네, 아,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네, 네. 그 사실 분들은 아무래도 리뷰 예고를 좀 그쵸. 하시면 IT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겠죠. 네. 많이 보시나 우리 잼아저 씨는 보통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 보통 어머님들 많이 오세요. 어머님들 많이. 예, 예, 예. 아, 유튜브는 아직은 이제 시작을 못 했고.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해야죠. 형이 좀 도와주세요. 아, 형이 좀 돼. 난 갑자기 나는 근데 꼭 항상 이분이 나고 형이라고 그러면 나 되게 부담스러워. 내가 동생인 것 같은 항상 아, 그런. 아, 형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네.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11분 정도 남았네요. 네. 오늘 본방 전까지 어떻게 근데 이렇게는 제가 제일 형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많이 아, 본방에서 내가 제일 동생일 텐데. 오늘 스튜디오도 굉장히 또 너무 아름답다. 이쪽에 자, 50분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쪽집게. HHC. 쪽집 갑니다. 8K TV. 어? 네. 화질이 저희 집에 거실에 이게 있습니다. 와, 진짜요? 이게 진짜 좋아요. 와, 대도님 진짜 성공하셨다. 저 이걸로 유튜브 봐요. 와. 아, 이걸로 유튜브 보면 기분이 어때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 리얼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아, 갤럭시 S20는 너무 막 실사 같아서 환상적. 줌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배까지 준비된다? 몇 배까지? 진짜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100배까지 준비돼요. 계속 준비돼. 줌되고. 네, 그러니까 100배. 한 시간만 딱 근데 이 100배 줌되는 기능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것들. 예. 아, 지금 어떤 분께서 네. 감히 대도 스파이스 줌 성공을 노네. 그쵸? 아, 스파이스 줌이다. 아,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 있는데 재밌자고 한 말입니다. 동영상 촬영이 하지 마세요. 예. 대자랑. 8K까지 됩니다. 네. 8K 있어요? 초고화질 8K까지. 그렇죠? 아, 제 방송이 6000K예요. 계속 물어보시. 아, 6000K래. 6K야, 6K. 아니, 뭐 딱히 말씀 근데 8K까지 돼. 동영상 촬영이. 미모로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이 아, 6K예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용호수님 아시습니까? 네. 남친 스타일인데.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8K가 된다는 거지. 노래도 그리고 잘할 것 같은 약간 락커 스타일. 화소가 몇 화소? 진짜 오랜만에 예. 이런 1억 800만 화소. 아, 네. 미국 엄청 고화질로 아니, 찍을 수가 있어요. 초고화질 센서. 1억 800만 화소. 네.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20대. 화소가 8K. 네, 이제 1억 800만 네. 동영상 촬영. 뭐 이렇게 하면 아, 틀립니다. 20대. 잘해야 돼요. 8K 동영상 네. 촬영이고 사진이 1억 800만 화소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8월이 생일인데 8월 네. 근데 막 딱 왔어. 자, 이제. 아, 몇만 화소죠? 하루하루가. 1억, 예. 1억 800만 매소요. 요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눈물을 그 머금고 탈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노잼? 좋아하는 거 하니까. 자, 네. AI 카메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카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찍어. AI 카메라 기능을 켜가지고 찍어. 남편 룩이야. 그러면은 아, 동시에 이 갤럭시 S20가 동영상하고 사진을 동시에 찍어버려. 아,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몇 개를 고를 수 있냐면은 동영상은 4개, 사진은 10개. 거기서 골라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 그쵸? AI 카메라 기능. 남친이 아니야. 남침한다고. 남침. 그리고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예, 그.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 오, 좋아요. 갤럭시의 카피. 오, 아니, 갤럭시 그냥 룩이래. S20의 카피. 바로 아, 재밌다. 노룩. 카피가 뭐냐면은 당신이 원하던 아, 저기, 가장 어, 갤럭시다운 일단 혁신. 누구세요? 아, 앞구르기 한 번 더 한다 나 진짜. 아, 당신이 원하던 전...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아, 아파. 자. 죄송한데 그리고 카메라 잘 안 아웃도어 카메라, 네. 카메라 그 막 어두워도 아, 흔들려도 잡아줘. 네. 전에 기존의 그 갤럭시는 30도였는데 아, 너무 웃기네. 신규 이 갤럭시 S20는 60도, 60도로 이제 아, 보정을 네, 해준다. 알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아. 무리수 좀 마실게요. 5000mAh.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워놔 일단. 아, 떠야. 그리고 외우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오픈북이에요. 적어놓고 나중에 자기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네. 없다고 말하는 게 이제 표준 답변이고. 자, 이제 운명의 날이 7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심장한데. 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소니쇼님 채널, 우아꾸님 채널, 제 채널, 그리고 여기 갤라쇼 유튜브 본방 채널 다 켜. 그래서 문제 내면 다 맞춰. 돌아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확률을 늘려. 아, 알았죠? 네, 네. 확률을 늘리란 말이야. 또 테크 관련해서 네. 뭐 아주 이론상 이런 것들도 올리고 있고요. 또 갤럭시 S20 네 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16만 구독자, 15만 이게 아무래도 5만 원 이상의 상품이다 보니까 나라의 법에 인해서
재세 공과금 22%를 대도님도 그렇고 이벤트 당첨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 굉장한 어떤 표본과도 같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니까.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세 공과금 제가 대신 내줄 수 있냐? 늘 배우고 있잖아요. 예, 아이고. 예. 아까 아꾸르기 하나 배웠잖아요. 네. 자, 그래서 22만 원을 22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한다면 22만 원 내고 되팔이 한다? 아니 지금 TV 나오는 이득이죠. 방송이지 여기서 불러. 근데 나 같으면 되팔이 안 해. 지금 우리가 안 불러요? 아 내가 아꾸르기 그냥 쓰는 게 이득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159만 원이래. 159만 원. 설산수범을 보이시면 또 예, 아, 네. 할 수도. 네. 아, 지금 야. 삼성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아직 본방이 시작 안 됐어요. 그럼 얼마야? 159만 원에 20%. 5천 분 넘게 함께 해주.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각각 또 스트리머분들이나 유튜버분들, 시청자분들 그렇죠. 또 대다수 오셨어요. 예. 한 가지 여러분 참고 귀찮아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삼성코리아 35만 원, 40만 원이래. 또 각각에 지금 보시는 채널들에서 네. 따로따로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 따로 따로 중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같이 그렇죠. 보시면 네. 삼성 유튜브 채널에 같이 보시면 아, 네. 정식으로 이렇게 네. 말을 해주네. 당첨확률이 두 배 높아지는 네. 거죠. 네, 두 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는 그냥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알아서 다 가가지고 신청하라고 한 건데. 보고 계신데 네. 저희 방송이 아 공식적으로 권장하네요. 공식적 공식적으로 권장해.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의 채널에서도 보시면 채널마다.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각 채널마다. 중복 선물 가능합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되니까 자, 여러분도 공식적으로 하세요. 참가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아, 한 분이 또 누가 참가 쓰셨나 그러니까, 보다. 그렇게 안 쓰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예. 마시고요. 자, 5분 남았네요. 네. 캡처는 일단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요. 맞아요. 당첨되는 분께 저희가 연락을 그래서 드리니까요. 오히려 그 재세공과금이 네. 부담돼서 그때 무선 이어폰이 네.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대도서관님의 채널도 보고 있고요. 네. 삼성코리아 유튜브 채널도 대도서관님 채널 용호수님의 채널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한눈에 용호수님의 채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겔라쇼 본방 채널 유튜브나 트위치 스트리머분들 채널에서도 각각 이제 스트리머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근데 엄마 아빠까지 다 들어와서 하라고 해봐. 해외 사는 사람도 확률이 몇 배씩 올라가 두세 배씩 올라가겠지. 네. 해외도 해외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 형 오빠 갈 수 있나? 그 페덱스로 언니 누나 다 네, 보내면 되니까 다 뭐 야 삼성인데 그렇죠 네,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은 참가 뭐 별도로 또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그래요. 통천 윤담배 참가가 우선이니까 네. 많이 해주시고 잼 라이브 왜 안 하냐고 계속 질문 많이 오셔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잼 예. 라이브 다 참가. 아, 이거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거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예. 생방송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개 도나까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잼라이브가 원하는 길과 제가 원하는 길에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이제 싸웠나? 다른 방송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서로 내린 거예요. 네. 네. 잼 아저씨. 이제 안 나오신데. 잼 아저씨. 기사 제목.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잼 아저씨. 아, 네.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방향성과 틀려. 네. 이러면서. 아, 그런 거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또 계속 네. 특히나 진짜 뭐 행사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행사 되게 많이 하시는 예, 예, 예. 네, 그죠. 요즘에 이제 잼 아저씨 몰라요? 잼 라이브 모바일 방송이라든지 네. 그거 하시는 실제로 분. 오프라인 되게 행사에서 또 많이 찾아 주셔 그 잼 라이브가 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감사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죠. 제가 요즘 메이플 스토리에 쭉 빠져 있어가지고 네. 쭉 봤는데 작년 메이플 스토리 행사에서인가 거기서 잼 라이브 형식으로 퀴즈 내고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 이분 여기서 나오셨습니다. 예. 퀴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도 10개의 곳으로. 퀴즈 여러분께 경품 드리려고 네. 재밌게 준비해봤어요. 맞습니다. 이제 거의 자, 이제 시작할 때 됐죠? 진짜 대박 선물입니다.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다. 아직 지금 판매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 S20 네. 정말 여러분들 1억 8천만 매수 안 돼요. 1억 3천만. 1억 3천만이라고. 새 10년을 여는 맞아요. 제대로 네이밍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네, 네이밍만 맞습니다. 딱 들어도 그리고 이거 사전 이거 참이 나고 네. 컬러도 2월 20일부터 화면으로 26일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0 뭐 먼저 쓰실 분들은 문제 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서 기능들이 정말 대박이죠.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늘 이거 타 가시면 정말로
뭐 자랑하실 만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랑하실 만할 거예요. 미리 축하드릴 1억 3천만. 아, 1억 3천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근데 이거 예? 바꾸겠더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럼 가서 조금 네. 쉬었다가 아, 1억 300만. 아, 네. 야, 1억 300만이라고. 아, 답답하네, 진짜. 네. 1억 뭔 800만이야, 300만. 갑자기 신채널에서 잠깐만 멈추시고 지갑 받으려고 그러는데. 참고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돌아버리겠네, 진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또 특별히 아 1억 8천 8백만이네요. 아 1억 8백만이에요. 1억 8백만. 1억 8백만. 더 외우기 쉬워졌잖아. 1억 8백만. 저까지는 제가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1억 8백만. 내가 법적으로 예. 지금 지가 가져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1억 8백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르는 건 자신이었고. Coming soon. 제 채널에서도 똑같이. 아 맞아요. 사실 용호수님 채널, 대도서관님 채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다섯 대. 지가 가져가려고. 갤럭시 S20 울트라 한 대 이렇게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울트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울트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플러스가 있고 그냥 있고. 갤럭시 20이라고. 그러니까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제일 높은 모델. 갤럭시 S20 플러스 그 다음 모델. 갤럭시 S20 그냥 20가 마지막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하나요? 시작하네요. 9시. 자, 시작하니까 같이 보죠. 봐봐 이거 지금 10배 오! 100배까지 돼. 그래 종 치는 사람이 보여.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1억 800만 하소. 자, 외우세요. 1억 800만. 막 달려가. 근데 왜 찍어? 그냥 막 찍어. AI 카메라로 찍나 봐. AI 카메라로 찍죠? AI 카메라로 찍으니까 동영상 4개랑 사진 10개를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갤럭시 10에서 갤럭시 20까지. 바로 10에서 20로 넘어가 버렸죠.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한다? 2월 20일에서 2월 26일 날 사전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갤럭시 라이브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와 새해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사랑하고 자. 퀴즈쇼를 사랑하는 남자 파란 아저씨 김태진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또한 대도서관님하고 사랑하는 남자들이죠. 먼저 용호수님. 유튜버 대도서관님 그리고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님. 비디오 아티스트님이에요. 오른쪽은 용호수님.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아 그야말로 저는 애니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대도서관님하고 용호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지금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죠. 1억 예. 800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번 갤라쇼도 함께 하게 됐는데 아 정말 100배 스페이스 중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아가셨습니다. 우리 또 갤라쇼의 단골 손님이 바로 대도님이시기 때문에 1억 800만 아, 매소 안 되고 1억 800만 매소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분은 진짜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님. 안녕하세요. 오. 음악과 영상으로 저를 음악과 영상으로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갤럭시에서 그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네.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보 모델이 되셨나 봐요. 많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걸로 뭐 뮤직비디오 찍 1억 300만 아니야? 네. 1억 800만. 말씀드리면 네. 알겠지만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아유, 네. 이제 대단하죠. 뭐 유튜버들이라 이걸로 영화 찍어도 돼 사실은. 이거만 뭐 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리얼 후기를 오늘 중간중간 들려주실 예정이니까 네. 갤럭시 아, 근데 리얼로 그래.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방송에서 용호수님의 이야기만 잘 들으셔도 네. 미리 좀 공부를 아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힌트를 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좀 맞추기 쉬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광고 촬영하느라 어. 계속 떠봤거든요. 아, 또 광고 촬영하셨어요. 아, 그럼요. 저도 이거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건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아 좋다 좋다. 네. 오늘 저희 갤라쇼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네. 예, 스튜디오가 기존에도 되게 재미있게 저희가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제대로 확 바꿨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편안하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 뭔가 약간 클래스를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 자, 첫 번째 제가 스튜디오입니다. 그 하얀색 배경 갤럭시 네. 무선 이어폰 그거 걸고 그 저도 이제 투표를 할게요. 와. 야, 이렇게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스튜디오거든요. 예. 어마어마하다. 우리 갤라쇼의 어떤 클래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아니 그나저나 대도님은 저랑 갤라쇼 작년에도 진행할 때 지금 말고 문제 나가면 그때 투표를 띄울게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 이런 식으로 투표를 띄울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뭐 투표가 띄워지면은 그때 하세요. 신고식을 아셨죠? 치러야 되지 않나? 오 그래요.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투표 띄워지면 할까요 우리?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원래 사전에는 갤럭시로 하기로 했으나 원래 무선 이어폰 그, 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대본상에는 예, 예. 투표는 아, 그냥 바꿨어요? 아무 채팅이나 네, 치시면 돼요. 거기서 제가 추첨을 돌려서 오, 정답을 S20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맞추시면 돼요. 다섯 글자. 근데 아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0초, 15초 안에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전까지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갤럭시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제세 공과금 22% S20. 자 가볼까요? 어 간다. 자 A S20 스 아 나도 집중 안 했어 투 투? 아 삼행시인데 나도 집중 안 했어 예 투 머치 와 어 괜찮은데? 이분 잘하셨는데? 웬 웬으로 웬걸? 오 야 이거 완성하겠는데 마지막 T 어 T 글 하나 찾을 수 없는 선명한 화제 와 야 이분 뭐야 준비하신 거겠죠? 이거 정말로 준비하신 거겠죠?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 많은 광고주분들까지도 안심시킨. 와, 대박. 왜냐면 너무 매끄럽잖아. 아, 너무 잘하시네. 설레네요. 리튼이지 이거. 전문용어로 프리스타일 아니죠? 미끄러졌다면 네. 오늘 방송도 미끄러질 뻔했는데 아, 아주 완벽하게.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아, 네. 아주 뭐 채팅방에서도 잘했다고 와, 또 이걸 했다고. 박수가 절로 나오고 준비한 갤라쇼 삼행시도 한번 가보죠. 준비하신 아, 준비한 걸로. 준비한 거 준비하신 거 해야 되니까. 보여드려요. 재미없어 막. 예, 스스로 운 띄우고 스스로 하시면 돼요. 갤 갤럭시 S20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오히려 애들이 갤라쇼. 괜찮은데. 나왔다. 그래서 아까 준비한 걸 했으면 예 안 될 뻔했어요. 네. 어, 좋아요. 여기까지 그냥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나왔다. 생방송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편집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S20 오행시까지 완벽하게 해주셨고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버분들 그리고 스트리머분들 어마어마한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감사 인사 전하면서 대도서관님께서 한번 갤럭시 S20 네. 일단 유튜브에서는요. 저 대도서관TV 채널과 또 용호스님 채널에서 방송 중이고요. 또 이 이외에도 우리 또 아, 천상의 목소리 유튜버 버블디아님 야 그리고 또 디바걸스님 이 디바걸스님이랑 버블디아님이랑 친척 관계였나? 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디바걸스님 그리고 또 IT 리뷰 유튜버 더 로그님 더 로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각각의 채널로 중계 중이십니다. 아 빨리 문제 예. 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스트리머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스트리머 우악군님 아 이분도 우악군. 재밌죠? 우악군 네. 예. 소니쇼님 아 이분도 이분도 게임 유튜버신데 여자분이세요. 예. 아,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제가 굉장히 팬인데 네. 침착맨님 아, 우리 또 네. 이말루 작가님 아, 대박이다. 네. 이분이 진짜 이분 완전 아, 너무 재밌으시죠. 네. 연예인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이분 진짜 트위치 팬이죠. 네. 트위치 TV 채널을 통해서 중계 네. 중이 용호수 짱이에요. 아, 저희 방송을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거니까 네. 재밌게 끝까지 한번 저희도 열심히 책임감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코리아 유튜브 채널 그리고 삼성전자 코리아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 6분의 유튜버 그리고 스트리머 분들의 채널에서도 중계가 되고 있고 대돈님 채널, 용호수님 채널에서도 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광고 방송이니까 나오면 안 돼요. 혹시 용호수님 저희 갤럭시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갤라쇼의 특장점. 특장점? 갤라쇼? 퀴즈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는. 아, 그렇죠. 퀴즈쇼니까 참여를 많이 한다. 퀴즈쇼에 근데 이거 좀 방식이 나 그냥 광고 예. 지금 홍보 방송 제끼고 괜찮은 것 같아. 야,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가지고 부분인데 일단 기억을 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 공부를 시키자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5번, 6번부터 10번. 주입시켜요. 주입시켜요. 전반부 다섯 문제 중. 나도 외웠어. 참고로 나도 외웠어요. 하나의 스피커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모든 의미 살아낸 투웨이 8K 이동 영상 플러스를 야, 또 요 20분께 1억 800만 화소 중간에 또 거기서 또 100배 줌 스페이스 줌 야, 각도는 60도 20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반 사전 예약은 총 5개 20 중에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갤럭시 버즈 플러스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개 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터리 5000mAh 10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6분을 뽑아서요. 우와. 갤럭시 S20 울트라 우와. 한 대 그리고 우와. 갤럭시 S20 플러스 두 대 그리고 갤럭시 S20 세대를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용량 및 색상은 랜덤입니다. 이거는 아, 랜덤이래 랜덤. 맞아요. 아무거나 와도 돼.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본 용량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아, 그렇죠.
완전 풍성해졌죠. 그리고 설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문제를 다 틀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중간에 참가해서 정답을 여기서 아마 문제를 10개 내는데 10개 다 맞추면 또 거기서 또 뭐 있을 거예요. 200분께 무려 200명에게 1만 원권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야. 참가만 해도 상품이 아 이게 좋아. 왜냐하면 재세금 과금을 안 해도 참가해서 이거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잖아. 이거 좀 게임 머니를 좀 땡겨야 될 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담 없잖아 뭔가. 예. 아 이거 아, 좀 부담되는데 느낄 수도 있잖아. 참가하십시오. 네. 지난번 갤라쇼보다 경품이 더 업. 스킨 사면 되잖아. 스킨.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퀴즈쇼가 끝난 뒤에 인증 이벤트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라스트 큐. 요거를 정답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갤라쇼 참여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필수 해시태그가 다섯 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갈런지 이거는 네. 저는 안 해요. 갤라쇼 S20 갤라쇼 샵 갤럭시 S20 인스타 없어요? 갤라쇼 1회차 라스트 큐 샵 삼성전자 이벤트 이렇게 다섯 개를 함께 올려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고 30분에는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삼성전자 호민이 형 좋겠다. 네. 인스타 있잖아. 삼성전자 코리아 페이스북에서 호민이 형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조용히 바랄게요. 끝까지 오늘 함께 채널 막 여섯 개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열 문제가 끝난 다음에 라스트 한 번만 호민이 형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 맞힌 뒤에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가라고 채팅방에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또 지금 계속 쓰고 계신데 참가라고 안 쓰셔도 참가 됩니다. 참가 하나 봐 저쪽 방에 참가 참가 지금 로그인 볼까요? 했다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네. 그 장면을 딱 맞습니다. 참가 참가 쓰지 마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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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말라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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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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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라고 그만 쓰라고 그래 그만 써요 알겠어요 금지 제발 자 커엽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버분들 스트리머분들 채널에서도 상품을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분들 채널로 참여했을 때와 삼성전자 코리아 채널로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품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채널 모두 참여하시면 경품 또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난 또 안 된다는 줄 알고, 그죠? 본인 명이 똑같은 거 잡히면 안 된다고 한 줄 알고 졸이면서 봤네. 미국 어디? 대학교를 나왔어. 아, 뉴햄프셔 대학교 나왔어. 뉴햄프셔 대학교. 어디예요, 우리 지방이? 뉴햄프셔에 있죠. 좋은 대학교 나오셨다. 뉴햄프셔, 그죠? 네, 중부 쪽에 있죠. 아, 동부에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보스턴 옆에. 아, 그래요. 네. 그거 돼지 품종 아니에요? 뉴햄프셔? 아, 거기 삼성 갤럭시 많이 써요? 네, 많이 써요. 진짜. 세계적이잖아. 나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가정 시간에. 자, 저희가 여러분들 퀴즈 기다리시면서 닭은 레그혼 참가 이런 방법 거 안내해 드리느라고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네.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대도서관님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관식이 문제 갑니다. 드립니다. 자, 간편 추첨 문제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아무나 채팅 치세요. 이겨 불가능한 성능을 갖춘 슈퍼 카메라 폰이죠.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며 아 이번에 나온 갤럭시 신제품 이름 이름은 신제품 이름 이번에 나온 거 야 이거 다 나왔잖아 야 빨리 채팅쳐 빨리 네, 다 나왔어 네. 정답 아예 빨리 쳐 거의 네. 떠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빨리 아주 30초 뒤에 이거 제가 추첨할게 정답 올라오는 속도 보세요 빨리 첫 번째 문제 야 여기 다 쓰여 있다 거의 전원 이번에 10년을 시작하면 10년을 시작을 알리며 출시된 갤럭시 신제품의 이름 슈퍼 카메라 폰 비교 불가능한 성능 갤럭시다운 혁신 굳이 힌트를 드려야 되나? 자, 네. 여러분들을 힌트 드렸어요. 자, 지금 저는 바로 갑니다. 추천 갑니다. 네. 자, 자 여기서 아, 그거 드립니다. 그 이어폰 드립니다. 써주시면 자, 이두. 자, 대답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그래서 오타 치시는 분. 생각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지금 나 뭐? 정답. 왔어요. 정답 쓰라고. 너무 먼 얘기인데. 굉장히 멀리서. 나가 아니야. 정답 쓰라고 정답. 자, 대부분 뭐 잘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정답.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요. 오답 네. 찾기가 힘들 정도죠, 지금. 맞아요. 강님? 맞춰주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 속도로도 있고요. 정답을 네. 바로 발표. 나 강님? 우리 용호수님께서 정답 네. 발표해 주시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서 나온 AI 가져가. AI 가져가. 너 정답. 20. 너 정답. 20입니다. 네. 아, 좋아요. 아. 갤럭시 S20입니다. S20고 지금 뭐 S20.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분들 계신데 다 정답 인정해 주시면 인정하죠. 예. 더 잘 알고 계신 거 그렇죠. 밀당을 잘하네. 예.
전원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재밌는 오답을 좀 찾고 싶은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재밌는 오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틀리신 분이 거의 없을 거야. 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자기를 자 이건 다섯 대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희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써주세요. 예. 갤럭시 울트라 S20 울트라는 두 대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것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렇게밖에 저는 표현이 안 되고 바로 말해야 돼요. 바로 카메라가 바로. 이 정도까지야? 이럴 수가 있어?라고 아주 기분 좋은 충격을 저는 받았어요. 진짜. 네, 바로. 저도 며칠 전에 계속 광고 촬영하면서 이거를 네.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너무 좀 솔직히 좀 너무 놀라서 운손실 막았다고 지금 갤럭시 S20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각 채널 다 들어가서 쓰란 말이야. 빨리 나 하면서 채팅. 뱉어내게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약간. 이게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각 문제당 한 2분, 3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중에서는 자, 이번에 다음 문제도 본 것 중에 갤럭시 말씀에 굉장히 버즈 플러스 저도 한 무선 이어폰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리뷰까지 제 채널에 올렸는데 전문가용 카메라하고 비교를 해도 어떤 영화관에서 상영한다거나 뭐 영화관에서 상영한다거나 엄청난 관용도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네. 결과물적인 측면에서는 영화관에서까지 막 틀 거 아니면은 좋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갖췄습니다. 맞아요. 영화관 같이 크게 하면 좀 아무래도 네네. 차이가 있나? 저도 카메라 챙겨 갔거든요. 네. 하이엔드 카메라 따로 챙겨가요. 따로. 예. 근데 결국은 난 영화관에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찍죠. 갤럭시로. 네, 근데 이게 점점 카메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훨씬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훨씬 더 편해지겠고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솔직히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잖아. 나는 사실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대박. 야, 이거 사람 잘생겨 보여요. 갈게요. 자, 하나. 아, 이거 찍고 화소를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자르려고 하시는 건데.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는데 마치 기능들은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1억 800만 화소를 활용해서 말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 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아, 이거 진짜 쇠뇌된다. 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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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 문제. 최대 100배 줌. 아, 100배 줌 나와 버렸네. 멀리 있는 피사체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은 1번 갤럭시 줌, 2번 울트라 카메라, 3번 스페이스 줌, 4번 울트라 줌. 몇 번이야? 자, 몇 번이야? 살짝 저희가 꼈는데 갤럭시 줌. 자, 투표 띄었어요. 지금 이미 투표 띄었기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죠. 야, 최대 100배 줌까지 당길 수 있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은 뭘까요? 100배 그리고 뭘까요? S20 플러스랑 자, 일반 S20는 30배 줌까지 가능. 자, 이게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당첨되신 분은 버즈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 돌릴게요. 말씀하시는 동안 디지털 줌이 자, 화질이 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까꿍님. 까꿍님. 그런 느낌. 그런데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보정이 들어가서 까꿍님 10배까지는 정답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3번 맞습니까? 바뀔 수 없는 선명한 줌이 되고 3번 맞아요? 찍을 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진짜 10배 줌 3번 그냥 진짜로 3번 맞아? 정답 나오면 해볼게요. 정답 나오면 100배 자 일단 정답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대박.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100배 줌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답 오, 이게 진짜 멀리를 땡겨와요.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틀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서 또 걸 수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급하게 자, 갤럭시 줌일 수도 있고 네, 울트라 카메라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 줌일 수도 있고 울트라 줌일 수도 있어. 울트라 카메라 울트라 줌인데 굳이 이 헷갈리게 써놨는데 스페이스 줌을 한다? 귀여운 동작을 하고 있을 때 가까이 울트라 카메라 아니면 울트라 줌이고 줌이 세 개니까 울트라 줌이지 않을까? 의식하잖아요. 네, 의식하죠. 갤럭시 S20 맞다. 또 100배 줌으로 울트라라는 기종이 있는데 울트라 줌이지 않을까? 100배로 땡기는 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려면은 4번일 수 있어. 전문적으로 만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일반 분들도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니까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니까 땡길 수 있는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보기 1번부터 4번 중에 3번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정답을 3번이 압도적이고 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셔서 예습을 충분히 하셔서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힌트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에 앞서서 아 힌트 꼭 드려야 될까요? 힌트? 힌트를 네. 그래도 한번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공간을 공간 아 두 개 찍어도 눈앞에 있는 사물처럼 선명합니다. 공간에 공간 공간
요것도 옛날 분들을 위한 힌트 제가 공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이 뭐야? 죽도록 아, 너만 아, 사랑했는데 아, 이게, 왜 날 잊지 못하니 나도 죽을 때까지 너 하나뿐이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자, 질문 정답 다 나왔잖아요. 네.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은요. 3번 아! 스페이스 줌이었습니다. 아! 스페이스 줌. 스페이스 줌이 정답이에요. 자, 축하드립니다. 깨꾹님.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페이스 줌이 뭔지 화면을 무선 이어폰 아재라서 받았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10배 줌. 이게 10배 줌. 10배 줌 화질이 저 정도. 자, 나중에 끝나고 제가 귓말을 보낼게요. 100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피사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100배 줌. 이거 한번 보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촬영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지금 남은 거는 이거 무선 이어폰 3대 아주 유용하겠네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3대와 갤럭시 S20 울트라 두 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달려갈 수는 없잖아. 자, 그럼 다음 문제는 몰래 찍으면 안 되지. 아, 예. 사건을. 그렇죠. 사건을. 그러니까 네. 순간 포착하기 참 좋아. 갤럭시 S20 걸겠습니다. 다음 문제. 갤럭시 S20. 왜 안 깨지는 걸까요? 갤럭시 S20 이번에 맞춰. 이유가 일부러 안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화소가 일단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광학. 다음에 갤럭시 S20. 광학줌이 들어가고 또 샤프닝과. 이게 진짜 두 대 중에 한 대 드립니다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일부러 안 맞추고 있었잖아. 네,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우와. 제가 듣기로는요. 네네. 제가 촬영할 때 들었는데 여기 안에 렌즈가 약간 프리즘 구조처럼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리즘 구조. 렌즈를 뭐 하는 하여튼 되게 엄청난 기능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와. 이 스페이스 폴디드. 줌 기능. 네. 네. 예.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100배 줌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3번 퀴즈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퀴즈 갤럭시 S20 울트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맞추시면 이거 진짜 이거 정답 한번 맞췄는데 맞추 얻어가는 거야 그냥.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야, 자, 저도 추첨 켜놓을게요. 이번엔 용호수님이. 아 이거 아니야. 네, 네. 오케이. 체리입니다. 텐션 이건 이거 안 켰어. 이거 아니야. 단체 사진 찍고 내 얼굴만 확대했을 때도 선명한. 자, 간편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까지 놓치지 않는 초고화질 센서를 가진 스마트폰이죠. 자, 갤럭시 S. 단체 사진 찍고 내 얼굴만 확대했을 때에도 선명한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초고화질 센서를 가진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0 울트라의 화소는 얼마일까요? 10만 화소 정도 이제 중급기라. 자, 얼마일까요? 단체 사진을 찍고 내 얼굴만 확대했을 때도 선명한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초고화질 센서를 가진 스마트폰. 갤럭시 S20 울트라의 화소는 얼마일까요? 이거 맞추신 분에게 갤럭시 S20 울트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900분 넘었죠?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자, 추첨! 주관식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공부를 벨제뷰트! 벨제뷰트 정답을 다 알고 오신 분들 1억 800만 화소? 1억 800만 화소? 맞아요? 화소가 이 정도로 좋으면 1억 800만 화소 맞아? 사진도 덜 깨지죠? 네, 그렇죠. 이제 화소가 1억 300만 화소일 수도 있어. 1억 300만 화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칠 거예요? 1억 800만 화소 확실합니까? 맞아요. 그럼 관용도가 생기죠. 이게 제가 300만 화소, 800만 화소 아니면 800만 800만 화소입니다. 메소. 예. 아, 알았어. 일단 킵. 벨제뷰트 킵. 정리사 그러니까 틀리면은 갤럭시 S20 다음 문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자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만큼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저는 지금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예. 야, 정답 이걸 하나 업어가시네. 정답은요. 여러분들 많이 이걸 하나 업어가셔. 바로 1억 800만. 아! 이게 갤럭시 와 미쳤다 S20 진짜. 1억 800만 화소. 네. S20 플러스는 6,400만 화소. 이것도 대단한. 솔직히 6,400만 화소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아, 축하드립니다. 벨제뷰트 님. 야, 이번에 나오지도 않은 화소를 한번 화면으로 느껴 볼게요. 예약 판매 시작하는 갤럭시 S20 울트라 한 대. 하지만 재세 공과금 25% 있다는 거. 20% 있다는 거. 보컬. 일단 벨제뷰트 님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걸로 막아. 찍은 다음에 이 8K TV에다가 전송해서 네. 보시면 네. 아, 지금 얼마나 영화관에 영화관 이번에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쉬었다 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박이네요. 그게 지금 너무 저는 지금 문제가 10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7개잖아요. 쉬었다가 바로 가? 네, 네 맞습니다. 예. 연속으로 가? 이 동영상이 안 돼. 바로 네. 갤럭시 S20를 바로 화소스로 하면은 좀 흥이 빠지니까 네. 무선 이어폰
동영상이라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어? 한 박자 쉬자. 한 박자 쉬자. 어디 야외 놀러 가서 좀 쉬었다 가자. 아이들이 뭐 수영장에 뭐 빠진다거나 이런 장면을 찍을 때 동영상으로 찍고 그 장면을 무선 이어폰도 제세공과금 있어요. 왜냐면 5만 원 이상은 네. 법적으로 있어요. 엄청나게 선명한 고해상도로. 네네. 지금 이 8K TV에서도 완벽한 또 화질을 구현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AK에도 이제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네. 너무너무 아니 소니슈님은 왜 내 방에 와 있는 거야? 예? 이 기술의 발달을 체감한다는 거야. 아, 내 방에 왜 와 있어?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네, 없지만 예. 이제 스마트폰은 충분히 그 스펙이 됐어. 채팅 쳤네? 맞습니다. 예전에 과연 이게 가능해 하는 것들 9시 12분에 갤럭시, 특히나 갤럭시 S20는 깜짝 놀라실 만한 기능들 16분에 3333?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퀴즈로 이분 봐.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악질인데? 다른 스타일의 나도? 나도 소니슈님 봐?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게 소니슈님 나오면 재투표, 재추첨할 거야. 여러분들의 눈을 재추첨. 어떤 시력을 집중하셔가지고 잘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악질이네. 제가 문제 독하네. 보여주세요. 뭐야? 화면에 카메라 렌즈 이미지를 보고 각각에 자, 해당하는 이거는 쉬었다 가기로 했죠?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왼쪽부터입니다. 이거 쉬었다 가기로 했죠? 1번 야 이거 쉬었다 가기 잘했다 그죠? S20 울트라 2번 S20 근데 나 솔직히 말하잖아 울트라. 이거 이건 줄 몰랐어. 3번 S20 순서 내가 알고 있는 순서가 아니야 지금 S20 헷갈린다. 이게 딱 카메라만 딱 띄워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냥 맞춰볼게요. 이 카메라만 가운데가 제일 비싸 보이지 그치? 가운데가 어떤 모양이나 S20 울트라고 네, 세 가지가 왼쪽이 좀 두꺼우니까 S20 플러스 맨 오른쪽이 S20 초광각 카메라, 2번 카메라, 그죠? 망원 카메라가 있는데요. 아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그지? 막상 보니까 카메라를 보시면은 S20 플러스와 S20 울트라 지금 이호수 수호자님도 네, 지금 채팅 치고 계셔. 심도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 뒤에를 꽂아서 후추가 후추가 또 채팅 치고 계시고 지클레프님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S20 울트라에는 네. 광학 그 기존에는 렌즈 설계를 수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눕혀서 프리즘을 설치해서 폴딩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원래는 우리가 렌즈가 앞으로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카메라를 보면은 점점 카메라 렌즈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퀴즈쇼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잔망경처럼 생긴 렌즈가 달려있다면은 그게 울트라 퀴즈쇼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맞추실 수 맞아요.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네. 모델마다 조금씩 모양도 다르다는 거 카메라의 어떤 렌즈가 조금씩 너무 세뇌돼. 너무 세뇌돼. 이게 그 잼 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아 이걸 어떻게 이런 맞추시는 거 외웠어 나 지금 S20 플러스 S20 지금 기종도 세 개 다 지금 나온 것도 외웠잖아. 네, 네. 와, S20 울트라 S20 플러스 S20 갤럭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부 겁나들 스트리머들 채널로 참여했을 때와 또 삼성전자 코리아 채널로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품이 자, 다음 다음 거 걸게요. 경품 또한 중복 다음 거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지금 세대 남았는데 무선 이어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네. 다음 거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만 맞춰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린다고요. 네. 지금 4번까지 풀었으니까 혹시라도 다 틀리셨다면 2번 문제 하나만 맞춰도 경품 근데 문제가 막 어렵진 않아. 그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아, 좀 맞추기 어려운데 공부한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조금 피로감을 약간 쉬는 차원에서 네. 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야. 이거 괜찮겠어요? 살짝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용호수님께서 야 이거 이건 센스 있는 사람이 얻어가는 거야? 센스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했죠. 넌센스 이거 하나 있다고. 공부를 어려워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용호수님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신조어 불소의 뜻은 무엇일까요? 불소의 뜻은 뭘까요? 주관식. 네. 난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 불소의 뜻은 뭘까요? 유튜브 신조어. 불소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맞추시면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야, 불소. 불소가 뭐죠? 지금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 빨리.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 맞출 수도 있잖아. 불소. 유튜브 신조어. 불소. 불탄 소세지라고. 네. 이게 지금 나이대가 보이는 거죠, 지금. 뭐 불타는 네. 소세지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자,
나오고 있죠? 불소라는 게 뭔지. 저도요. 네.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몰라. 두 분은 또 워낙 활발히 활동을. 자, 추첨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유튜브나 네. 생방송을 할 때 저 네. 단어를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네. 세대의 ASDA910725님. 사람이 불타는 소통 맞습니까? 불타는 소통을 하실 거예요? 키즈 10대. 네. 아니면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불타는 소통을 할 겁니까? 와. 네. 와로 하실 거예요? 불타는 소통을 하실 거예요? 와로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와로 하실 거예요? 두 분이 아무래도 아, 와로 하신다고요? 40대 유튜버 분들이다 보니까 네. 우리 또 시청자 아, 와로 하신다고? 그 단어를 안 쓰실 수 있겠지만 요즘 애초에 불소가 아닌데? 실제로. 아하. 자, 지금 뭐 거의 아니면 불타는 소통 와? 노출이 되지 않았나 싶을 그러네요. 정도로 네. 많이 맞춰 주셨고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다 잘 맞추신 것 같은데요? 아, 알았어요. 그럼 와로 할게요. 소통입니다. 정답은 불타는 소통.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개혁 주먹이기 때문에 네. 드려야죠. 불소를 처음에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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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송을 시작하면 네. 한 시간은 자, 욕 먹기 싫으면 드려야죠. 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소소하게 네, 얘기를 하고 아, 이건 드려야지. 진짜 불소네. 네. 아, 나 근데 처음 알았어. 불소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불소 그냥 네, 치약에 있는 거 아니야? 어린애들 치약에는 빼는 거. 시청자분들 매워 가지고 불소를 하신다. 아, 그렇겠다고. 구독자분들끼리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이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되는군요. 네. 갑론을박 하면서 서로. 네. 와, 진짜 몰랐어. 나도 여러분들 몰랐죠. 안 써. 내 주변에 쓰는 사람 못 봤어. 예, 끝까지 함께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쓰나 봐. 중에 하나라도 맞췄다? 혹은 다섯 개 다 맞췄다? 자, 다음 문제는 걸까요, 말까요? 걸죠. 주시고, 다음 문제. 대화명만 보이게 캡처하세요. 네. 본인 대화명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받을 때 갤럭시 버즈 플러스 두 대 남았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 와중에 또 제가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만 원을 쏘셨어요. 오, 진짜 진짜로. 아까 저기 있다 저기다. 저기 있다. 불러줄 수도 없는데. 아이고, 그럼 이거 하고 맞추시면 이제 하나 남는 거예요. 네. 아, 또 이거. 아, 이거 예. 열혈 시청자분들.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와중에 돈해가 나왔네요. 자, 이제 6번 문제부터 또 10번 문제까지 후반부를 우리가 풀어볼 차례인데 지금 3개 남았어요, 지금 상품이. 계속 신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빨리 한 번. 근데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네. 많이 듣고 싶은 게 혹시라도 틀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잖아. 근데 끝에 아껴놨다가 뒤에 했는데 못 맞추면 그냥 그 상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7개 다 드리는 게 좋으니까. 말하면 정답 노출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죠. 너무 앞에서 다 뿌리면은 좀 흥이 꺼지잖아. 다 안 보고 나갈 거 아니야. 문제로 갑시다. 갈까요? 네, 문제로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네. 문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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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겔자랄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립니다. 아, 문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나 사라져요. 얼마 오면 갤럭시 S20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갤럭시 S20를 구입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사전 예약. 일찍 그렇죠? 갤럭시 S20를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공식 출시 일정보다 그렇죠? 사전 판매 언제일까요? 사전 판매기가 언제일까요? 1번 20에서 26일 2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아니면 26일부터 수요일. 1일 아니면 2번, 2월부터 2월 5일 2월 26일 수요일부터 3월 1일 자 지금 투표는 올렸거든요? 지금 투표는 올렸어요 지금 600분 올라가 있죠? 이거 맞추시면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드립니다. 용호수님 자, 와 1번, 네. 2번, 3번 뭘까요? 1번, 2번 이건 좀 어려워. 하지만 자, 일단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대박이다. 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과열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예, 예, 적당히 네, 저분이 해주시고. 저보다 형인데 항상 형이라고 TH코나 TH코나 1번 확실합니까? 이거 일단 문제로 다시 1번 확실해요? 네. 이건 뭐 다들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2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26일 그렇죠. 수요일까지 맞습니까? 답이 있는데요. 확실해요? 갤럭시 S20이기 때문에 예. 20니까 20. 네. 만약에 확실히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갤럭시 S20의 담당자다. 출시를 언제 하고 싶겠어요? 요거랑 맞춰야지. 그렇죠. 아, 이게 트렌치인데 이게 그렇죠. 딜레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무리 쳐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게 뭐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도 그 딜레이 버그 때문에 안 된 적 있었어. 그래서 그래. 사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정답 다 나온 것 같아서 안 나올 때가 있어. 정답은요? 네. 정답은 1월 20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아, 1번입니다. 1번 이거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야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아.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 예. 꼭 서둘러야 되겠네. 네. 맞아요. 드리고요. 이제 남은 거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한 대랑 갤럭시 S 플러스 울트라 한 대 있는데 이번에 울트라 하나 넣을까요? 울트라 하나 넣자. 계속해서 S20 얘기 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저희가 너무 늦어서 회식은 못하지만 네. 갤럭시도 조만간 또 S20 울트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울트라 듣겠습니다. 불만인 게 뭐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분위기가 재밌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 이상하게 다음 날 뭔가 어두워. 야, 내 거 나왔대. 내 거 나왔대. 흔들리고. 응. 저도 맞아. 그래요. 약간 야. 뭔가 약간 그 왜 잘 나가는 식당들 가면 잘 나가는 식당들 가면 어둡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우르스름한 네. 조명들 하고. 네. 근데 그런 곳은요. 촛불 하나만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네, 네. 거기서 맞아. 음식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 아,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가 되게 아, 어두우니까. 그럴 때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디오 네, 아티스트님이 대답하시죠. MC 태진님은 네. 근데 나 여기 코가 왜 이렇게 빨개요? S20를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네. 어떤 불만이 해결이 됩니까? 어두운 데서 네, 잘 맞습니다. 찍히나요? 네, 맞습니다. 야간 사진 기능이 있어서요. 네. 좀 약간 홈쇼핑 느낌 난다, 그죠? 대낮처럼 밝게 만들어 이 어떤 그 뭐지 스튜디오 구성이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네, 홈쇼핑 네. 느낌이 난다. 그런 것들도 다 AI가 보정을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야간. 그래서 고데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브이로그 고데기. 같은 거 야간에 찍어도 패러디해가지고 고데기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조리개 일단 센서 크기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빛을 자,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서 네. 저조도에서 굉장히 장미칼 조명이 별로 없더라도 잘 찍힐 수 있게 된다는 거구나. 특히 관광 렌즈하고 아 당첨되셨어요. 찍었을 때 당첨되셨어. 가장 저조도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아 오히려 관광 렌즈로 찍었어요. 네. 아, 그, 그 와중에 그거 봤어. 치신 거. 관광 렌즈 말고 TH 코나님 관광 렌즈. 네네. 버즈 플러스 좀 이따 끝나고 귓말 드릴게요. 오케이 슈로 돌아왔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갤럭시 S20 울트라 드립니다. 드립니다. 뭐죠? 10번 문제. 어둡고 흔들림이 많은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은 카메라 기능. 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 뭘까요? 3번 스테디캠. 울트라 스테디, 슈퍼 스테디, 스테디캠. 제가요. 야 스테디가 다 들어갔는데 뭘까? 네. 그때도 이 손돌림 기능이 있어. 스테디가 다 들어갔어 지금. 자 지금 투표 기능을 켰거든요. 투표 기능 켰어요. 찍은 것 같은 그런 자 뭘까요? 어둡고 흔들림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 드립니다. 159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재생 공과금 22%가 있습니다. 30도 보정 가격. 자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요? 좋아졌어. 지금인데? 지금인데? 헷갈리나? 문제 못 맞추겠나? 얼마나 좋아졌을까? 자, 1, 2, 3, 추첨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 그래도 이름이 딱 있는데 나 또 너무 옛날 사람. 자, 폴미네임 마이 네임. 2번? 알겠죠, 알겠죠. 슈퍼스테디 맞습니까? 슈퍼스테디 맞아요? 누구 노래예요? 그분들의 이제 주니어 분들이죠. 슈퍼스테디 울트라 스테디일 수 있는데 희철씨 진짜 S20 울트라 스테디 어떤 사우나 갔다가 저 만나셨어요? 아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울트라 스테디. 예, 딱 있는데 희철 씨가 바꿀 생각 없나요? 근데 민망하니까 서로 이제. 민망하니까 서로. 갤럭시 S20 울트라니까 울트라 스테디가 아닌가? 전화번호 교환을 했던. 네, 사우나에서. 네, 안 바꿔요. 안 바꿔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 저 진짜 이거는 구제를 못 해드립니다. 안 바꾼다고 하셨어요? 정답 용호수님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정답은 2번. 와! 움바! 움바! 거의 갤럭시 S20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욕심이 느껴지는 게 보통은 재밌는 오답도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정답만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예. 오늘은 정말 좀 약간 사활을 걸어야죠.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죠. 오늘 한번 이게 걸어봐야죠. 이 정도 경품이면 걸어봐야죠. 야, 이거를 이거를 해? 맞춰주고 계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착하시다, 그죠? 당첨되시니까 축하 하잖아요. 이번에 쉬었다 갈게요. 고르는 의미에서 다음에 한번 쉬었다 가죠. 조금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쉬어 가시길 바랄게요. 셀럽 퀴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셀럽. 셀럽 퀴즈가 있었네. 님의 관련된 퀴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약간 난이도를 줄고 셀럽 퀴즈 작성을 뭐지? 하시고 낸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네. 왜냐 두 분 중에 한 분 그건가? 현재로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찍으셔야 될 건데. 네. 아하 이거 그럼 너무 미안해.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 뭐 어떤 대세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면 안 되죠. 네네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그게 전 이미 정답은 정해놨어요. 오케이. 네, 제작진에게 전달해 놨습니다. 오케이. 네. 자 주관식이고요. 문제 드립니다. 대도서관이 가장 좋아하는
갤럭시 S20의 제품 컬러는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맞죠?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 지금 대두석아님도 지금 민망해 하셔 지금. 민망해 하세요. 어 나 이거요. 그랬더니. 야 여기 걸렸으면 큰일 났네. 알았다고 가셨는데 이게 문제로 나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지금 대두석아님 대두석아님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봐봐요. 왼쪽에는 흰색, 오른쪽에는 검은색.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블랙이야 화이트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항상 아니면 아 뭐지? 또 이 갤럭시를 사랑해요. 네 또 이 삼성 클라우드 블루? 그렇죠. 제 옷 색깔도 힌트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럼요 그럼. 오, 아 블루 블루 블루인가 보다. 이제 정답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 우리한테 욕한 블루. 것 같은데 욕은 아니겠죠?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레이색이야 이러고 하셨네. 그레이색이야 아죠 이거? 아유 아니야. 그레이색이야. 블루색이야. 좋습니다. 핑크색이야 이러는데. 예. 이 정도면 그래도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네. 왜냐면 여기서 또 틀리면 클라우드 블루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정정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정답 올려주실. 근데 이거 옛날에 막 논란 있지 않았어요? 막 이거 무슨 뭐 칼라명이 있거든요. 금색하고 뭐 섞인 거다. 아니다. 파란색하고 뭐 섞인 거다. 드레스. 올려도 됩니다만. 그렇죠. 옛날에 있었죠. 맞아요.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근데 아무리 봐도 네, 그거 황금으로 안 보이더라고. 지금 뭐 거의 대도서관님의 힌트가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이거를 만약에 이것 때문에 괜히 못 받아가시는 상황이 되면 네.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힌트를 좀 과하게 줬어요. 아 힌트를 좀 과하게. 왜냐하면 10개 다 맞춰야지 뭐 또 추가 그게 있거든요. 추첨 찬스가. 발표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갤럭시 S20의 색깔은요? 색깔 바로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아~ 맞춰졌어요. 지금 문제 두 개 남았는데 네. 다음 문제 나머지 그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 걸까요? 네. 아니면은 마지막 문제 걸까요? 아 이게 약간 제대로 이게 조명 때문에 은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프리즘 같지만 막판에 걸어? 막판에 걸자. 왜냐하면 아홉 번째고. 네. 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 클라우드, 클라우드 블루. 네. 그 구름 색깔처럼 하늘 색깔처럼 하늘 같은 맞습니다. 이게 빛을 받을 때는 또 반짝반짝하고 들킴. 빛을 안 받을 때는 들킴이래. 되게 약간 파스텔톤도 나면서 되게 은은해. 우리 지금 세트 색깔 같아. 그리고 이거 끝까지 보고 추가 문제도 있어요. 구름이 이제 빛 그래서 이 본방에서 맞추는 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맞추면 좋아. 근데 이 방에서는 안 돼. 이 본방 가셔서 해야 돼. 이제 또 무지개색이 나거든요. 이게 멋있다 이거. 저는 근데 화이트도 되게 색깔 변하는 거 멋있다. 뭔가 순수함이 느껴지잖아요. 화이트도. 네, 그런데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프리즘 느낌도 나서 이 화이트도 네. 아주 좋고. 용호수님은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좋고. 리뷰하시는 분들은 좀 블랙 이런 거 좋아하시죠. 블랙. 블랙. 저는 전자장비를 다 화이트로 맞추고. 오 진짜요? 네. 와. 그래서 화이트가 저는 제일 예쁜. 좀 깔끔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요. 이게 어떤 자신의 취향에 따른 네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요 그레이색도 그레이색 예 그레이색도 네. 예 발음 조심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조심하세요 이게 그레이색이야 네 이게 그레이색이야 예 네. 이게 그레이색이에요 네. 이게 와 근데 진짜 자동차도 그레이 톤의 색깔 되게 예쁜 차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레이보다는 네. 아까 그거 반짝거리는 거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딱 예쁘다. 보니까 벌써 스펙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느낌이 네. 뭔가 고사양 스펙 같은 느낌이 저런 색깔이 나는 그 그레이는 별로더라고 색깔 다양하게 확 안 와 선택하시기를 뭔가 좀 몇 개 막 밍밍해 자 다시 또 뭐 강렬하지가 않아 관련 내용으로 좀 돌아와 봐서 아까 우리가 슈퍼 스테디 기능 네.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근데 또 저 주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주색 좋아해요.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안 질린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이의 그 자라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아이는 매일매일 그 나이대와 이별하는 거잖아요. 주색이야 자라니까. 그걸 찍고 싶은데 슈퍼 스테디 기능이 아주 유용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이제 저희 아이가 10살인데 네네.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한시도 가만있질 않아요. 진짜. 10살? 10살이면은 네. 소영이보다 정말 좋고 네. 또 저희 한 살 더 많네. 강아지들도 그냥 막 뛰어다니면 이제 이거를 잡기가 네. 선배님이시네 선배님. 이쪽 돌아다니잖아. 특히 또 어두울 때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유튜브나 네. 스트리밍 입장에서 네. 이제 셀카를 찍으면서 생방송을 하면서 걸어갈 때 사실은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흔들리 이게 어렵지. 예, 이게 걸어가면서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아, 흔들려요. 네.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슈퍼 스테디 기능 아주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슈퍼 스테디 기능. 이
어떤 액티비티한 움직임을 잘 잡아주거든요. 기능상의 비밀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제가 액티비티한 거. 제가 아까 말했죠. 액티비티한 거. 근데 여기는 문제 그안 걸었어. 떠드렸어. 네. 안 걸었어도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네. 정답을 말할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시간식이고요. 드립니다. 자, 문제, 그, 상품이 없어요. 경우 상품은 없어. 기능을 활용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때 또는 뛰어가는 아이를 따라가며 촬영하는 등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잡아주는 고정 최대 몇 도일까요? 아, 아까 사실은 힌트를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네. 노트 10이 다 60도 치는 거 봐. 네. 두 배로. 어, 그 너무 대놓고 되는 거 같아. 자, 갤럭시 S20 시리즈의 경우 슈퍼 스테디 기능을 활용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때 또는 뛰어가는 아이를 따라가며 촬영하는 등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잡아주는 보정각은 최대 몇 도일까요? 전에는 30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에는 30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S20에서는 짐벌을 사용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기에 맞아요. 충분한 네. 그런 스펙이어가지고 레아를 낳아도 안 돼요. 이게 레아를 낳아도는 안 돼요. 이해하시면 그냥 네. 뭐 손떨림 방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뭐 수 있는데요. 문도 레아를 낳아도 턱시도 흐르듯이 쑥 내려왔다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네. 있잖아요. 서른도 네. 그게 이제 찍을 때 되게 멋있거든요. 네. 김도 울릉도 네. 마치 약간 뭔가 네. 자이로가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네. 맞습니다. 쑥 내려갔다가 그만해!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그렇구나. 스무스한 거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공선도 30도일 때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두 배면은 이게 체감하는 거는 엄청 공선도 두 배 그렇죠. 이상이겠네요. 그렇죠. 공선도 그거 있죠. 체감이 되고 전문 장비를 공성변기 그 표현이 가능하다. 정란 쓸 수 있죠. 굉장히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공성 가문 중에 유일한 공성변기 두 분 다 그러면 앞으로의 영상에 그 많은 도움을 사용 가능자죠. 아,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요즘은요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공성변기 촬영할 때는 네. 이 카메라들 잘 못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원래 실수하는 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 너무 비싼 거 사거든요. 아 맞아. 그거는 보정이랑 이런 거 다 자기가 나중에 다 하려면 죽어놔요. 그렇죠. 네, 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 해야 네,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또 다 잘 맞추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들이 붙어야 그 카메라가 네, 의미가 그치, 있는 것이고 그치. 혼자서 촬영할 때는 오히려 스마트폰 카메라. 거기다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좋으면 나중에 후보정할 때도 많은 맞습니다. 도움을 받죠. 네, 30분밖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많이 하네요. 9시 시작해서 10시까지 할 거 같네요. 실제로 유튜버 분들 뭐 스트리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 네. 아마추어들에게도 어떤 프로의 냄새를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너무 잘하셔. 잼 아저씨. 네. 업그레이드가 네, 업그레이드 하면 진행을 너무 잘하셔. 그렇지? 네, 일반 S20.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면 대박이죠. 네. 자, 이제 뭐 정답은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잖아요. 두 배가 됐죠? 마지막 문제 걸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네. 60도였죠. 정답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마지막 한 대 남은 거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도 60도가 흔들려도 잡아주는. 아니 90도가 이 정도인데. 그렇죠. 네. 이게 90도 아니에요? 거의 3분의 2. 거의 이 정도까지 흔들려도 네. 얘가 대충 보정을 다 해주는 네. 거잖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진짜 좀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흔들면서 찍었거든요. 한 몇 네. 초를. 그걸로 보니까 그것조차 되게 영상미가 느껴질 정도로 보정이 돼서. 이게 약간 흐르듯이.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60도 보정각은 자, 마지막.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어봤고. 와 벌써? 벌써. 와. 벌써. 와. 이제 한 문제 딱 남았는데 네. 요거 맞추시면 이제 추첨 통해서 후반부 한 문제만 맞춰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추첨 통해 드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혹시 예. 진짜 오늘 까먹고 있다가 네. 아 맞다 오늘 갤럭시 했었지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재세 공과금 때문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갤럭시 버즈 받아가 버즈 플러스 맞습니다. 네. 퀴즈 버즈 푸는 플러스. 입장이 아닌데 그리고 저쪽 본방에 가면은 마지막 자, 플러스 11번째 퀴즈도 되니까 본방도 한번 가보세요. AI 카메라 기능 관련해서 준비해봤거든요. 야, AI 카메라 버즈 플러스 네. AI 기능 AI 기능 우리 공부했죠? AI 기능 자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박입니다. AI 기능 우리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채팅 열심히 그 치세요. 마지막 기회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근데 이게 확률이 좀 떨어져. 든든한 한 카메라 500명에서 1000명인데 0.1%에서 한 1%밖에 안 돼. 찍더라도 인생 1% 아니지. 0.1%에서 0.5%. 근데 걸리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 상하게 나와서 다 해놨잖아요. 이게 다 보완이 됩니다. 진짜 이 기능을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니까. 네. 자, 일단 한번 눌렀는데 여러 장이 촬영이 되면서 그 중에 추천 걸어놨습니다. 패스가 되고 문제 전에 추천 걸어놨어요. 베스트로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요거 자 AI 문제. 마지막 문제. 자 공부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갤럭시 S20의 AI 카메라는 한 번 촬영으로 최대 X개 N개의 네? 베스트 사진과 땡개의 영상을 골라주는 몇 개의 사진과 몇 개의 영상 거기서 골라야 되는 고를 수 있는 기능인데 네. 몇 개의 베스트 사진과 몇 개의 영상을 뽑을 수 있는지를 최대 몇 개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영상을 골라줄까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자신 있으면 맞춰주세요. 자 몇 개의 사진과 몇 개의 영상을 동시에 뽑아주면서 거기에서 내가 골라서 쓸 수가 있다. AI 기능이 알아서 찍어준다. 자 맞추면 되는 거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걸려 있는 쉐리크로멜님. 그러니까 실클룸. 그러니까 근데 난 객관식을 읽는 와중에 용호수님에게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야? 333만 3천 333번? 트리 같은 느낌인데? 아 네네. 제가 예. 섞여서. 네. 그건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숫자는? S20라고 네. 오늘 이제 말을 하는데 S20 하면서 약간 미국 어떻게 된 거죠? 정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사진과 한 개의 영상 하셔가지고 전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뉴 햄프셔 사투리니까. 예, 예. 네. 아, 예. 외국 느낌이었어요. 셰리 크로멜님 정정할 기회. 몇 번이죠? 정확하게. 뭐 맞추시는 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40초 네,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 나오기 전에 정정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333만 333개 33번. 안 올라오네. 안 올라와. 너무 과하게 안 올라와. 대놓고 드렸나? 아, 안 올라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예. 저도. 삼성이 통이 크고 이번 스펙 삼성이 통이 크다. 네. 그러니까 통이 크다고 합니다. 뭐 조금 넣겠어요? 아, 삼성이 통이 큰데 조금 넣겠어요? 것이다. 네. 네, 그런 조금 넣겠어요. 지금 제일 조금 넣은 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안 올라가? 아, 말했는데 안 올라가? 바꾸시겠습니까? 말했는데 안 올라가로 바꾸겠습니까? 3번. 어떻게 드려야 되나? 3번. 열렬히! 열렬히 지금 이 기능을 사모해요. 한번 보죠. 정답 뭔지. 열렬히 사모. 옛날 삐삐 쓰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10235 보내서 당신을 열렬히 사모한다. 3번. 3번 터졌네 지금. 난 안 썼어. 486 영원히 안 썼어. 나는 삐삐 안 썼어. 아 지금 다 축하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저씨 탈모 괜찮아질 거야. 와. 넌 떨어뜨릴 거야 내가. 열렬히 사모한다가 힌트가 될 열렬히 사모한다가 힌트입니다. 정답 다 나왔어요. 정답 네. 발표합니다. 정답은 3번. 와! 3번. 야, 셰리 크로멜. 요게 축하드립니다. 설명이 좀 힘들어요. 셰리 크로멜. 그래요, 그래요. 영상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셔터 한 번 촬영인데 알아서 찍고 골라줘요. 이거를 이렇게 동영상 찍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돌리면서 촬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저렇게 골라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얘가 알아서 10개의 베스트 샷을 사진을 딱딱딱딱 남겨요. 너무 놀라운 게 심지어는 뒤에 이 아웃포커싱 된 사진까지도 네. 지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찍으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500분이 빠졌고 삼성, 계속 빠지고 친절하게. 있는 게 백은 어때? 이게 퀴즈쇼의 어떤 숙명이랄까? 퀴즈쇼의 자극적인 맛에 끌려서 들어왔던 이들이 영상도 남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퀴즈가 끝나자 다른 퀴즈를 찾아 떠드는 현상 동영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야 이제는 어디 가서 원념이 돼요. 그런데 든든하네. 이게 사실 용호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사진 잘 찍죠. 당연히 잘 찍는데 우린 그런 거 부러워했었잖아요. 자 원념이 돼요. 하지만 본방으로 지금 빨리 가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500분 나가신 거 본방 간 거예요. 본방. 본방에 추가 퀴즈 있어요. 여기서는 못 맞춰요. 본방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 당첨되신 오늘 제 방송에 당첨되신 7분 축하드리고요. 제가 김말을 통해서 이름하고 성함하고 뭐 어떤 전화번호 흔들렸어요. 얼굴을 찍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첨되신 분들은 5만원 이상 상품 받으셨기 때문에 재세공과 22%를 내셔야 되고요. 상품 발송은 이 3월 11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게 사진도 남고 동영상도 남고. 네네. 오케이. 3월 11일부터. 이제 가까운 일괄 배송. 우리 또
갤럭시 네. 관련 대리점이나 뭐 여러 군데 가보셔서 네. 갤럭시 삼성 프라자 체험을 네. 네.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해보시면 이게 진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깜짝 놀라세요. 가까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네, 그렇죠. 삼성 디지털 플라자겠고. 자, 이제 저희가 있고. 준비한 일단 라스트 큐 이전에 10개의 문제 다 풀어봤고요. 화면 일단 캡처하세요. 인증샷 캡처를 하시고 네. 10문제 다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S20 시리즈를 드릴 테니까 본인의 대화명만 보이게 캡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과 자신의 대화명만 나올 수 있게만 캡처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캡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요? 보고 있다. 자, 갤럭시 1억 네? 800만 화소. 오늘 갤럭시에 출제된 8K 이동 영상 모두 도전 100배 줌 스페이스 줌 추첨을 통해서 200분 그 사전 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2월 20일부터 네. 26일까지. 어마한 거예요, 사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보정 각은 60도. 그리고 충전은 5000mAh인데 충전 안 나왔네요. 충전 안 나왔어. 하나만 더 MAH 주세요 하시는 분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라스트 큐 남아 라스트 큐. 퀴즈를 잘 들으시고 그 이거 그 느낌입니다. 라스트 팡. 이제 마시고요. 문제가 나간 이후에 대도님이 잘 안내를 해주실 텐데 네. 본인의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올려주시면 돼요. 채팅창에 안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남겨주시고 인스타 없죠 여러분들. 당첨자 발표는 삼성코리아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스트 큐 나도 우리 대도님 서비스로 생각하시고 한번 주실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이 라스트 큐 문제는요 인스타 정답을 없지.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스타그램 지도 없으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없으면서? 꼭 해시태그 잊지 마시고요. 해시태그 잠시 후에 아래 나올 거거든요. 네. I have no map 바라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입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해시태그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라스트 큐 문제입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가수. 야, 공부했잖아 우리. 어? 바로 그냥 척수반사 나오죠? S20 이거 바로 봐봐. 안 맞춘다, 안 맞춘다. 상품 안 걸려서 안 맞춘다 해놓고 척수반사 나오죠? 1번. 바로 나옵니다. 2번. 50배. 야. 3번. 이거는 뭐 나왔죠? 뭐 예.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데. 아까 찍은 시청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 5개. 샵 갤럭시 S20. 근데 빅배줌이 샵 갤럭시 S20 샵 갤라쇼 1회차 라스트 큐 어떻게 가능해? 샵 삼성전자 이벤트 아니 그 홍보 제끼고 해놨다가 좀 이따 쓰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것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시면 카메라가 막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실물이거든요? 갤럭시 드리고요. 이거 S20 커피 쿠폰을 저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이게 이렇게 얇은 거에서 어떻게 100배줌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머리통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받은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나름 열심히 방송할 한 것 같고 대신에 열심히 한 이유는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렌즈를 디지털 줌이라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맞습니다. 두 분은 더 근데 100배 하면은 원래 그거보다는 화질이 안 좋겠죠? 바라겠고요. 두 분 오늘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그쵸?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 말씀 원래 그 막 그냥 찍는 것보다 안 좋겠지? 특히나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거 화질도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카메라 왜 사 그지? 카메라 이렇게 이런 뭐 대포 같은 거 왜 사?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요 따로 선정해 그래도 100배가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경품이 있는 거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오케이. 우리 용호수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카메라도 그렇게 안 된대. 특히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 남겨주셔서 나중에 막 여기 현미경 달리는 거 아니야? 현미경? 저도 선정을 해서 막 세균도 막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달아가지고 세균도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 갤럭시 시리즈 살모넬라균도 보고 울트라 이전에는 예술 영상을 찍기에는 모자랐어요. 아 조금 부족했다. 네네. 물론 그냥 촬영하기 좋았지만 다 이거 나중에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다 하우돈처럼 이러고 되는 거 아니야? 예술 영상을 촬영해도 될 정도로 좋은 가능성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화까지도 가능하다. 가능성 있어. 근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네. 제품이 아닐까. 저는 10년을 여는. 야 이게 괜찮은데? 저는 눈에 이식하겠지. 이걸 누가 다니? 예. 판매. 예.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같이 손잡고 가시죠. 아, 나중에 그러니까 10년 뒤에 구형 하우돈 이러고 다니고 30년 뒤에 신형 하우돈은 누나에 심겠지. 목요일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과도기에 있던 낮은 버전의 하우돈들을 이러고 다니 플렉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어떤 나의 능력 이상의 플렉스가 아닙니다.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데 눈 짜증 났네. 어떤 카메라, 뭐 전화, 인싸 모든 것들이 이제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인스타 퀴즈까지 마쳤고 많이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 방송을 제끼고 재밌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은요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시면 재밌었어요. 당첨되는 분께 저희가 연락을 드려. 나 좀 이런 거 좀 만들어 볼까? 퀴즈쇼 같은 거? 상품도 좀 나눠 주고. 퀴즈쇼 때 제가 인스타그램 DM을 확인. 제가 맨날 받기만 하잖아요. 인증샷을 막 그 DM으로 그걸 보내 주셔 가지고 저한테 그러려면 작가님이 한 분 있어야 돼. 가지고 계십시오. 예. 네.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나는 어디다 대고 내가 네 반갑습니다. 재밌어. 약 올리는 재미가 있어. 나중에 당첨됐을 맞췄을 때 약 올리는 재미. 갖고 계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저는 지금까지 겔라쇼의 그 남자, 겔라쇼의 파란 아저씨. 아, 겔라쇼의 파란 아저씨. 저는 유튜버 대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용호수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겔라쇼. 겔라쇼. 겔라쇼 만나요. 야, 이것까지 봐야죠. 이것까지 봐야 그거지. 인정이지. 봐봐. 봐봐. 아, 이 화질이 좀 떨어지네, 확실히. 어? 아, 떨어지네, 조금. 되는 게 신기한 거야.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Up, 와, 화질 봐. 천만을 넘어. 1억 800만 와서. 천만에서 갑자기. 10배가 됐어. 새로운 10년의 이거 시작. 왜 20라고 했을까? S20. 당신이 원하던 2020년이라서 20라고 했을까? 갤럭시 S20. 그래서 그 연도에 맞춰서 올리려고 2021년이면 21일로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쵸? 이제 딱 바로 연상되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재밌었고요. MR님이 나오시네요. MR님. MR님은 누구지? 양세찬님하고 MR님. 이거 두 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방 가가지고 맞출 수 있거든요.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꼭 21일날 하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갤럭시 S 그 20 울트라 꼭 받아가세요. 저도 참여해서 채팅 열심히 짜가지고 받아가야겠어요. 실물로 보니까 좋네. 근데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거 닫고 근데 이거 지문 등록해버릴까? 내꺼? 어, 여기로 넘어갔네. 종범이 형 라이브 하네요. 종범이 형 라이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구경하세요. 작업 하시네요. 스케치업 하시네. 유튜브에. 이거 그냥 이거 등록해버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진 와 100배 이거 봐봐 100배 어? 내가 뭐 샀는지 나와. 와, 씨. 자, 감사합니다. 구독 사운드.
가 계속 막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 다음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당첨되신 분들 그 보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잠깐 다시 킬게요. 뭐 롤을 하든 뭐를 하든 한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 적극적으로 재밌게 촬영해 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휴 세금 아꼈다? 소니쇼님 그 적발당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이후로 아 나가셨다고? 악질이야.